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집이 넓다 보니까 와이파이랑 이렇게 이쪽이 문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끊겨서 제가 먹방을 쿡방이 아니고 아무리 들고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대표서. 조금만 바로 올게요. 짜잔. 김빵. 됐지? 김빵. 지금 떡볶이랑 다른 건 데피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김밥은 잘라서 먹는 것보다 잘라서 먹으면 맛 없지. 얘는 먹방의 기본을 모르니. 조사님 어서 오세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9줄을 쌌는데 우리 형부가 5줄을 먹었대. 지금 언니는 한줄 먹었네, 그러니까. 다른 거 데피는 동안 김밥 먼저 이까심으로. 이까심은 하나야. 메인은 두 개고. 맛있겠죠? 떡볶이는 지금 데피는 중, 오뎅국도. 어느 집안 가까워요. 원정 와야 돼. 버섯 왜 냉장고에 안 놨었니? 맛있다. 에스티님 어서 오세요. 잘 잘리지, 언니가 안 딱딱하게. 안 딱딱해지게 저거 비닐로 딱 해서 다 덮여놨는데. 한지 얼마 안 됐어.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어야 비벼지고 맛있는데. 끔찍 언니 어서. 그럼. 왜 아니. 노래 좀, 중간에 구금도 좀 틀어줘야 돼. 춤도 좀 춰야 돼. 오늘은 저희 집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뮤직도 없고 이래. 그래도 내가 또할건다 해야 되잖아. 리액션 나온다고 내가 춤을 안 추진 않잖아. 다 들어서 하면 하지. 집이 커서 소리가 울려요? 울려도 돼. 집 커서 울리는 건 괜찮아. 자, 오늘 저희 집이 아니니까 모바일 방송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저희 집 아니고요. 방 제목 보시면 언니네 집이에요. 언니네 집이에요. 제가 배가 장본 걸로는 김밥 못 사죠. 아니 이제 아까 나 밥 먹었으니까 두 끼지. 지금 떡볶이랑 오뎅탕 데피고 있다?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닌데? 나 오전에 국수 먹었는데? 잠깐만. 김떡순 육수 리필하면서 지금 맛있겠다. 기다려봐. 차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올게. 언니 떡볶이 진짜 잘했다. 무슨 떡볶이야? 이름 없는 떡볶이야? 신식당. 여러분 우리 신식당에 태국에 신식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 하는 것 치고는 국물도 없게 되게 잘한 것 같아. 뒤집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잘 먹겠습니다. 태국 가면 꼭 들려야겠네요. 근데 공짜는 아니야. 돈 30만원 입금 먼저 하시고 오세요. 저한테 입금하세요. 여기 입금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좀 해먹어야 돼서. 태국 가면 여기 꼭 들리겠지, 신식장에. 그래서 내가 나한테 30만원 입금하라 그랬어. 성금해야. 이거는 오뎅탕입니다, 여러분. 어우, 언니 오뎅탕도 잘 끓였다. 존나 맛있지? 안 짜고. 언니 횡령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스도 횡령했는데 나는 횡령하면 안 되니? 골락 30만원, 거기는 80억인가 먹었는데. 난 30만원이야, 안 잡혀가, 내버려둬. 안 잡혀가, 내버려둬. 30만원, 골락 그 30만원 횡령하는 거 가지고. 다스는 80억 해먹었어. 잡혀가지도 않았대, 잘리지도 않고. 진짜 오라버니 어서오세요. 우리 아이라인 언니 집이에요, 진짜 오라버니. 아니, 나는 괜찮아. 저기 오잖아. 우리 아이라인 언니가 요리도 잘해. 아, 어머, 보고 싶은 아이라인님 집. 어머, 언니. 우리 진짜 오라버니가 보고 싶은 아이라인님 집에 왔대. 형부 있어, 오라버니. 오빠보다 나이 많어. 예쁘죠? 능력있죠? 어우! 그럼, 요리도 잘해. 남친도 있다. 옛날에만 해도 없었어. 문신은 아일라인 할 때만 해도 생겨버린 겨. 응.
평소에 김밥을 진짜 다섯 줄이나 먹었다? 와, 많이 먹었다. 천천히 먹으려고. 자, 여러분, 추천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방송 중인 태국 피치나입니다. 언니네 집 먹방입니다. 무가 뒤집어진다. 여러분, 야식으로는 짱이야. 야식으로 떡볶이 어때? 너무 맛있다. 뜨거워. 나한테 먹어야 돼. 배고파. 나 이거 안 붙이네. 네. 나중에 풀 메이크업 한번 하고 아이라이너는 한 5분 정도 나와야겠어. 사람들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우리 방은 감성, 우리 방은 50명이 와도 5명만 얘기하잖아. 30명 있으니까 2명만 얘기하는 거야. 내게 더 맛있을 거야. 언니 궁금하다고? 언니는 여기 내 방송에 나오는 순간 이게 좀 파장이 커져. 이유가 있어, 여러분. 그거 중요하니까. 아니, 중요하지. 언니가 내 방송에 나오면 이제 깜놀할 사람들이 많아서. 시청자들이 깜놀하진 않아. BJ들이 깜놀하지. BJ들이 깜놀해. 어머, 이분이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쟤네. 놀라지. 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알지? 이래 난리가 나지. 맛있을 때 나도 맛있어. 김밥 맛있다? 형도 안 먹어? 다섯 줄이나 드셨어. 그래도 새벽에 어설프게 배고픈 미쳐. 떡볶이 그만한 거 한 가득 접시 먹었어. 아, 진짜? 물 한 통. 커피 한 캔. 콜라 한 캔. 40명, 어머! 아, 뭐 40명 뒤집어! 저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머, 인수는 40명인데 아가리 터는 건 2명밖에 없어. 태국에 순대 팔아요. 순대 팔긴 팔아요. 쪄야 되는 거. 내장만 팔고 순대만. 아, 순대만 파는데 쪄야 되는 거. 지금 태국 맞고요. 여기 가정집이에요. 식당 아니에요. 오빠 진짜 할아버지 맞다. 진짜 할아버지가 인천이라고 했나?
아니 진짜 오라버니 대구. 아 대구.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떡볶이도 맛있고 김밥도 맛있고. 속도 엄청나게 맛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짠 거 싫어하는데 김밥, 떡볶이는 좀 짜다기보단 좀 매운 게 맛있긴 하고 김밥은 안 짜네. 오늘 웬일이냐? 안 짜게 하고. 간 밥에 힘쓰면 좋지. 아 그랬어? 떡볶이 기다려봐. 계란 으깨서 비벼 먹을 때 빵글빵글리는. 진짜 피곤해 오라버니 대구 사람. 우리 2월달에 대구 가는 거. 진짜 오라버니 아일랜드는 2월달에 대구 간대. 옆에 뿌링뿌링 언니 있어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먹은님께서도 대구에 계신다네요, 여러분. 어머, 대구에 아주 많네, 사람이. SK님도 계시고. 어머, 똘띠양간 1억만년 어서와. 똘띠양간님 1억만년. 1억 만년 동안 뭐 했대? 남자하고 키스를 해도 그냥 불어 터졌겠네, 입술이. 기다려봐. 수저를 갖고 와서 수수하게. 잘게 조사해야 돼, 여러분. 잘게 조사해야 돼. 크게 먹은 맛 없어. 완전히 잘게 조사가지고. 잡채는 다 먹었어? 응, 다 먹었다. 그럼 한 봉이 먹었죠, 우리는. 야, 이것도 당면 한 봉씩 다 뜯어놓는 거야. 여러분. 한국 거야, 당면? 똘끼 안에 아, 몰라 터졌어? 저렇게 되기 전까지 남자를 만나야 돼. 어머, 이렇게 돼서 만나면은 남자 싫어하지. 아, 그거는 거 아이가. 아니, 쟤는 목 안 나오게 잘 걸어. 그냥 두면 돼. 매는 잘 하잖아, 평소. MC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인터넷 식도 불안정하잖아. 프레스 앤더고요.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고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흔하진애님 안녕. 제가 오늘 모바일 방송으로만 하고 있어서 누가 들어오지 확인이 안 되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오뎅 부당우뎅이야? 응? 부상우뎅이야? 정말 안 뿔지? 안 뿔어서. 그러면 또 주문하려고. 이게 오뎅 튀긴 게 아니라 이게 찐오뎅이. 그러니까 좋다. 완전 지금 뭐 이게 뭐지? 이 순간 커플 상담이야. 아니 나 같이 나와. 피곤을 받겠어. 월드 올해 핫스 타상. 핫스타긴 한데 비호감이야. 남자도 나왔다? 신랑도? 신랑도?
뭔가 신랑도 할 일도 없다 거기까지 그냥. 남친요? 홍동진님 궁금하면 태국 가서 확인시켜줄게. 그거 다 먹어? 아니 급밥 하나 먹어야 돼. 어머 미모갱신이 자기 멋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송정희님 BJ제타의 NA로 사진 하나만 보내. 우리 언니가 맨날 나보고 가운데 하지 말고 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하라고 그랬거든. 무슨 얘기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형부 어떻게 나오나? 뭘 찍어? 형부 지금 보고 있잖아. 언니가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우리 17층 가서 CCTV 보니까 겁나 날씬하게 나와. 오늘 CCTV 공사 끝났다 그래가지고. 어. 봤어? 밑에서 어. 나오는 것까지 다? 계속 봤는데 완전 날씬하게 나와. 밑에 CCTV 몇 개 달았어? 방에, 집에. 아, 위에 몇 개 달았어? 8개. 8개? 입구에도 하나 단 거야? 입구에 두 개. 이렇게 끝까지가? 응. 거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방마다 하나씩. 안방은 두 개 달지 왜? 안방은 하나 달았어. 그래? 거실은 이쪽, 저쪽이겠구나? 앞쪽하고 뒤쪽하고? 들어오는 이쪽 하나가. 끔정원이 땡큐. 그럼 어디서 확인해 그거는? 인터넷 되면 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야? CCTV 언니 집? 모니터 놔둬도 봐. 집에 모니터 하나 있는 게 낫지? 보지 못했어. 하긴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세트박스 있는데 화면이 없어. 없거든. 모니터가 사야 돼.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낫겠다. 참. 언니네는 집 이사를 했는데 원래 이사할 집이 공사가 안 끝나서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일랜드 태국 거주 중이구나. 언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살고는 있지. 어찌됐건 왔다 갔다 해도 살고는 있지. 망고스틴 언제 샀어? 어제? 비싸지 아직은? 저번에 사는데 얼마 주고 샀지? 10개인가 들어가지고 구매마켓에서? 150가인가? 아따 아주 비싸네. 구매마켓에서는 10개 들어가지고 500바 달래. 어? 한국이야? 안 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야? 그래갖고 어제 시암에서 짜라에서 그 1kg 샀는데 600바 정도 300바. 너무 비싸. 비싸다. 말도 안 돼. 근데 태국 비 시즌일 때 과일이 비싸잖아. 무슨 수술이야? 똘끼 양파님? 뜬금없이? 가슴 수술 끝났지? 샤브샤브를 재현하려고. 아따 내일 오케이 샤브샤브 하는 거야 집에서? 형부 싫어하잖아 샤브샤브.
먹을 거지? 토끼아까님 당연히 안 했지. 뭐 그걸 물어봐 새삼스럽게. 시파 롱타우 시파가 없어? 파가 없어? 네 기분 나쁜 건 없어요. 먹을 때 아무튼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 거지.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요. 시청자 수 있고 없고 너무 6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을 제대로 어떻게 다들 바빠? 바쁘면 추천 누르고 보세요. 우리 똘끼한사님 너무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세요. 부담스럽게. 이거 다 만든 건데요? 바우바우님?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식이 이렇게 맛없어. 태국은 분식이 되게 맛없어. 옛날에는 분식집 엄마 도시락이라고 해서 거기가 분식을 좀 잘했어. 저는 분식을 좋아하거든요. 여자들이 분식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거든. 난 튀김, 돈가스, 튀김, 김밥, 여기 떡볶이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가 맛있었는데 거기가 좀 옛날 같지 않아서 별풍 1일 한도 얼마예요? 저 모르죠? 우리 알렉스님이 쏘아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아 됐어. 천 개라도 쏘아주면 감사할게. 천 개만 부탁해요. 만 개도 부탁 안 할게. 천 개 정도면 괜찮어 나는. 감사합니다. 알렉스님 아리가또. 말해줬어. 다 필요 없고 천 개만 쏘라고. 안 쏘면 아가리 찢는다 너. 얘는 오늘 하고 안 가? 왜 안 와? 내가 볼 땐 완전 끝까지 있다가 요새 딱 씻고 바로 갈 생각인가 봐. 가방도 안 쐈던데?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 전에 오면 되잖아. 현재 태국에서 방송이 태국인 지납니다. 뭐 충전하시러 가셨나? 몇 시야? 아직 멀었다 언니. 11시에 와도 될 거야. 대박 셌어. 한 10시나 10시 반 되면 마사지까지 마무리 받고 올 수도 있어. 태국에서 방송 중인 태국인 지납니다. 그럼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방송하지 1년 7개월입니다 여러분. 맛있다.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겠다. 어? 정말 오빠? 오빠
나 여기 남이 집인데 우리 형부 들어가라 그러고 저기 춤출 수 있잖아. 우리 형부 집 앞에 있어서 내가 춤을 못 추거든. 바로 하면 내가 바로 리액션 그린라이트로 끝납니다. 어머 똘끼양가님 10개 아리가또. 우선 스타트 10개 아리가또. 누구 이어갈 분 없으신가요? 이어갈 분 없으신가요? 저쪽에서 고르게 드린 거야. 저기서 보는 거 아니야. 어머, 끄우정 언니가 20개로 아리가또. 어머, 20개 아리가또. 끄우정 언니 20개 아리가또. 어머. 사진 찍고 싶다, 정말. 저러고 있는 사진 찍고 싶다. 형부, 조금만 소리 줄여줘, 저거. 어, 방송. 응, 중복되니까. 어머, 또 이어갈 사람, 어머, 누구야? 다리는? 어머, 누가 이어갈게요? 어머, 이어갈 사람 빨리 나와주세요, 오바. 어머, 사라진 겸? 글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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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니, 마야. 어머. 아, 이어갈 분 아무도 없어, 60명 중에? 아유, 너무한다, 정말. 너무했어! 정말 너무한다. 어머,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아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아서 청결하 그런 거야. 그지 같은 새끼야. 왜? 이번 달 카드 오링이래. 이거 먹고 같은 사람 또 있네. 3, 2, 1. 마음은 올인했다고? 마음 필요 없어. 꺼져. 바닥에 있는 것도 말고 위에 낙고 갖고 다니는 마음이 무슨 상관이니? 근데 그때 그니까 보여줘야지 남자가. 쌌는데 그거. 어머 아파. 가슴 찔리냐? 여자야? 알아서 해. 오늘은 나홀로족이 많으시네. 이 시간에 연애 대상 보시나? 너 배불러. 김밥 두 개 다 뽕냈다. 형부 어떻게 다섯 개 먹었대 김밥을? 다섯 개 그거 간듯 한 접시. 오. 오뎅국 한 그릇. 뒤집어져. 저 배가 괜히 배가 아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셨어. 덥다 말다 막. 저 32살입니다. 아 여기도 여러분 라이브 TV라고 있어요. 다 나와요. 김밥 다섯 개는 두 공기 반. 그거밖에 안 돼? 난 더 했지. 언니 더 많이 했지 지금 이거 보니까. 언니 난 세 공기 넘어갈 걸? 거기에다가 그 안에 넣는 거 쏙까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알지? 망고스틴. 근데 망고스틴 태국도 지금 철이 아니어서 비싸대. 콜라? 콜라 먹을래?
밥 어, 언니 좀 먹고 줘. 소화시키게. 망고스틴. 알로 임마. 왜 와이셔츠 다려? 아니야, 저 티에 좀 뽑혀가지고. 왜왜 왜? 새로 산 거? 어깨가 잘못 걸어놨는데 어깨가 다 나와가지고. 아, 뭐 어때요, 세나? 아니가 세나요? 여기서도 지금 비싸. 여기서는 좀 철이 아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좀 비싼 마켓 가면은 10개 500바시면은 거의 태국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는 거야. 더 비싸면 더 비싸지. 있길래요, 나. 가볍게 콜라 한 잔. 제가 콜라 잘 안 먹는데 오늘 좀 느끼해서 땡기네. 어우, 두 줄이면 두 줄에다가 이제 반찬에다가 떡볶이에다가 오뎅국에다가 뒤집어지게 배부르지 지금. 쿠노이카 갭잔나카. 알았어. 그게 두 공기반하고 세 공기가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 안 해. 그냥 배부르면 땡이야. 어머, 가을오라버니 어서오세요. 어, 어제 왜 안 왔어? 어제 이쁜 원피스 입었는데. 어, 일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머. 기준 뒤집어져. 기준 그거 따져야 돼? 안 짜지면 안 돼? 편하게 살아 그냥. 어서오세요 가로라버니. 자,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죽겠습니다. 배부르다.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2시간 느린데 여기도 그런 라이브 TV 같은 게 다 있어. 신청하면 되는 거. 한 달에 얼마? 1000바시인가 언니? 한국? 이거. 이거? 응. 1000바트 아니야? 3만 5천 원. 어, 3만가 1000바? 아니 3만 5천 원. 그거 신청해놓으면 한국의 라이브 TV 다 볼 수 있어, 똑같이. 저요? 저 수술한 지 이제 3개월 돼가요. 제가 9월 25일 날 수술했거든요? 언니, 나 근데 9월 25일 날 수술했는데 진짜 시간 빨리 갔지? 언니, 그때 한국에 있었을 텐데. 나도 지금 푸켓 언니가 더 놀라. 케어했잖아. 벌써 3개월 지났다고 하니까. 나 벌써 3개월 지났다, 수술한 지? 나 수술하고 막 죽 먹고 막 못 일어나고 이럴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짜증났거든.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어. 한 이틀은 그랬어. 너무 아파가지고. 태국 집엔 전세 개념 없습니다. 렌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하면 안 되지 외국인이. 띄어먹고 날르면 누가 책임져 주려고. 있어도 문제다. 있어도 문제야. 너무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알렉스님, 알렉스님인지, 엘렉스님인지. 제가 가슴 수술했죠. 전 트랜스젠더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참고로 트랜스젠더입니다.
방송 킨 김에 저기 뭐야 억울한 것들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잖아 서로. 맨날 방송 키래 뭐만 있으면. 오늘은 주제가 없다 일단. 오늘 없어? 지금은 사연 없다. 아, 그러니까 방송 계속 할 거니까 중간에 싸우셔도 돼요. 어, 구두 없어, 거지 같은 새끼야. 구두가 뭔데? 이 새끼 구두 보여주고 이상한 짓 하려고, 더러운 새끼. 구두가 뭐야? 구두 보면서, 패티시, 구두 패티시. 구두 그 발바닥 핥아가던 애들. 너가 근데 그럼 하고 있지. 우리 형부가, 우리 형부 발바닥이나 핥으래. 거지 같은 새끼. 나사디카 우리 메 우리 메라고 미스 타일랜드. 메. 너가 더 이쁘게 나오지. 기술자야 여러분 눈썹 기술자. 우리 아이라인 언니 수제자. 우리 메가 대회 나가서 1등했지 언니. 눈썹 그거 해가지고 1등했잖아. 중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등 했잖아. 아, 뭘 외워야. 아리 털지 말고 꺼져. 아, 아이라이너는 아이라인을 그렇게 뷰티 사업 아이라인 뷰티 사업 하시는 분 그래서 아이라인 나 이제 욕 많이 안 할 거야 또 욕 많이 하면 싫어해 가루라 보니까 네 저 트랜스 맞아요 원래 여자 아니면 어 헤드야님 입에 입 너무 달달하다 멘트 뒤집어져. 너무 달달하다. 아니에요. SK님. 어, 헤드님. 계좌번호 부르세요. 10,000원 보내드릴게요. 멘트 이렇게 달달하게 드리면 안 돼. 돈 달라고 멘트 잘 드리면 안 돼요. 뭐 어느 나라든 똑같죠 양가님 그게 한국만 기준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똑같아 우리나라고 어,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다 똑같아 어머 너는 만 원 안 보내줘 무슨 오리지널 여자야 아가리 털고 있어 입 찢어버릴까 봐 아일라인 언니 집입니다 쭈니님 만원을 내가 왜 보내줘? 아가리 통 거랑 진실이랑 못 알아들어? 돈 받으려고 어디 멘트들을. 어, 됐어요. 진아씨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 매력, 어머, 어머. 지킴이 오빠, BJZINA 사진 하나 보내줘. 오빠 사진 하나 보내줘. 어머, 가로라버니, 내일 트리트먼트 당장 할게. 머리 안 감아서 그래 오늘 내일 머리 감을게 바빴어 오늘 자 그럼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여러분 즐겨찾기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지나 용기나게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어머 우리 가루라버니가 10개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1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질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까지 아리가또. 네, 한국 갈래 당장 없습니다. 이번에 비자 때문에 갈까 했는데 추워서 가기 싫어서 라오스로 가요. 저 4일 있다가 라오스 가요. 저 라오스 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49분이나 계신데 추천 너무 안 눌러줍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라이네. 가능한. 한국은 추워서 가기 싫어요. 나는 추운 거 싫어해서 한국 아마 한 6월달이나 7월달에는 한번 가야 돼요. 여권 거의 만료가 다 돼가지고. 언니, 언니 여권 확인 잘 하고 있어? 아, 새로 바꿨어? 나도 여권 바꿔야 될 거야. 여권 바꿀 땐 무조건 한국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끼우는 거 말고. 연장 저게 10년 다 채워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끼워주는 것만 되는데? 그 페이지 수 연장해주는 거? 아예 난 연장을 다시 해야 돼. 10년 끝났어, 이제. 나도 지금 외국에 나온 지 8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2년 남아서 내년 가면 이제 어느 나라든 6개월, 연장 끝나기 6개월 전에 가면은 좀 문제가 생겨서 한 9년째 바꾸는 게 좀 좋아요. 어디든 가는 건 아는데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여기서는 못 바꾸니까, 여기는 지금 태국이니까 바꿀 수가 없죠. 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네, I call me. Five, one and five. 언니 형부 보여주면 안 돼요. 잠옷 차림, 잠옷 차림이에요. 매, 찬 리안, 선 하이나, 하마이. 어, 나 좋아. 찬 찡찡 능대한 탐다이나. 마야 찬 착다품 다이 탁못 다이. 언니 그래도 미용하던 사람들이면 잘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도 섬세한데. 형부는 무섭게 생겼을 것 같아요. 형부가 무섭게 생기진 않았어. 지나다니는 파란 옷 입으신 분. 아, 파란 옷 입은 거는 그 언니 직원. 언니 직원이고. 형부는 알록달록으로 입었어. 형부는 안 보였을까? 어머, 알지 못하면서 아가리 뒤집어져. 아가리 찢는다. 아가리, 아가리, 개아가리. 웬 가드야? 깜빡이네. 아, 귤 주려고? 그날 야채가고 그날 없을 때. 언니 오래 데리고 있던 직원. 착해 되게. 방송 안 끼네요. 너무 근데. 어? 네.
누가 또 싸워? 안 싸워? 누가 싸워, 누가? 싸우지 않아? 언니하고 언니? 언니하고 형도 안 싸워. 말이 그런 거야. 뭘 싸워? 아니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음악이라든지 주변 조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시청자 많은 건 너무 좋은데 우리 또 추천 좀 눌러주고 대화도 좀 하고 소통 방송인데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어디 뭐 연말이라고 술만 드시는 건가요? 술 먹으면서 보지는 마. 집중해. 술에 집중해. 걸어가다 자빠지면 골로 가는 거야. 언니 정말? 뭐 가을오라버니 채팅 느린 건 아는데 차라리 한 번에 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신 거예요. 내 코하고 잇몸 수술했습니다. 지난번에 안 싸웠어. 지난번에 카지노 그거 카지노 아 저기 빠찐코 이야기 말하는 거지. 나 코에 점 없는데 이거 여드름이야. 어머 우리 시청자 기억력도 좋다. 언니하고 형부하고 저번에 카지노 때문에 막 저기 빠찐코 이야기한 거 오늘 또 싸우는 거 아니냐고. 그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야. 지금도 좋아. 형범수님, 아니 저는 그냥 일반 클리닉에서 수술했습니다. 마음이는요? 걱정도 팔자야. 싸우겠어? 안 싸워. 천생연분이야. 딱 붙었어. 딱 붙었어. 어, 매도 가? 매도 휴가 가? 매는 안 가, 이번엔? 피부 안 좋아요, 형부님. 다 메이크업의 힘입니다. 기본 메이크업이라도 안 하면, 나는 피부 톤이 안 좋아. 피부 톤이 불균형해. 그래가지고, 한 번만 칠하면 괜찮아. 김밥 떡볶이 다 처먹었어요.